올해 제1회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를 개장함에 따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유채꽃 축제장에서 가족 및 연인들과 함께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이시는 아트벤치나 옐로우 게이트 등 각종 포토존들도 우리 동이면 주민들과 동이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함께 땀 흘려 직접 제작한 것들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피크닉 감성, 캠핑 감성이 물씬 묻어나는 특별한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동참도 하시고 행복한 추억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개사도 해주셨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박용길 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김기종 우리 동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동이면민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축제를 추진하지 못해 애만 태우던 우리 동이면민과 군이 머리를 맞대고 보다 멋진 공간을 여러분께 선사하고자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1회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월에 그 하순을 맞이해서 제1회 향수옥천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자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또 축제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우리 축제 추진위원장 박용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로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오늘 주말을 통해서 함께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 유채꽃을 걸으면서 소중한 추억 많이 담으시고 즐거운 풍경을 구경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m not afraid to die.